오늘은 구독자 10,000명 이벤트가 영상 후반부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탑빌드입니다. 오늘은 고릴라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GO4BS라는 탁상용 스핀들 벨트 샌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취미로 목공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도마나 그런 작은 제품들을 목재로 만드시는 경우에 이러한 벨트 샌더나 스핀들 샌더가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게 제품을 만들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이 제품은 이렇게 벨트 샌더로 사용도 가능하고 스핀들 샌더로도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기능이 있는 제품입니다. 간단하게 제품의 제원을 살펴보면은 220V 전원을 사용을 하고요. 450W의 모터를 사용하고 있고 분당 회전수는 2000rpm이 되겠습니다. 벨트 회전 속도는 초당 8m이고요. 제품이 상하로 움직이는 상하 스트로크의 길이는 16mm가 되겠습니다. 최대 그라인딩 높이는 90mm가 되겠고요. 벨트 사이즈는 610에 100짜리의 규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테이블 사이즈는 410에 425가 되겠고요. 테이블의 기울기는 0도에서 45도까지 기울기가 가능합니다. 먼지 배출구의 사이즈는 내경이 36파이고 외경이 39파이입니다. 중량은 12.9kg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전면에 보이는 것이 스핀들 샌더의 샌딩 패드가 되겠는데요. 이 규격은 2분의 1인치, 4분의 3인치, 1인치, 1과 2분의 1인치, 2인치 이렇게 다섯 가지의 종류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스핀들 샌더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에서는 스핀들 샌더만 사용할 수 있도록 나오는데 이 제품은 이 스핀들 샌더와 여기 있는 이 벨트 샌더까지 한 가지 제품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져 나온 제품입니다. 이 테이블의 각도를 변경을 시키시려면은 양쪽에 있는 너트를 풀어주고 아래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손으로 누를 수 있는 이 레버가 있습니다. 이 레버를 아래로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원하는 각도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총 0도, 15도, 22.5도, 30도, 45도 이렇게 다섯 가지의 각도로 조정을 할 수 있고요. 다섯 가지의 각도는 걸리는 각이고 나머지 각도는 원하시는 각도를 설정을 하신 다음에 양쪽에 있는 이 볼트를 돌려주면은 선반이 고정이 됩니다. 전원 스위치는 여기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요. 여기 뒤에 보시면은 벨트 샌더를 사용하지 않고 스핀들 샌더를 사용할 때 위에다가 사용하는 이 커버가 들어있습니다. 제품 양쪽에 보시면 이렇게 톱날처럼 무언가를 끼울 수 있는 홈이 양쪽에 있는데요. 이 홈은 이 스핀들 샌더의 규격에 맞게 샌더를 장착을 했을 때 나머지의 구멍을 막아줄 수 있는 이러한 링들이 들어있거든요. 이러한 링을 여기다가 수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런 스핀들 샌더는 대부분의 수납 방식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수납하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품을 받으시면은 위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여기 이렇게 모터의 구동축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다가 벨트 샌더 작업을 하겠다 하면은 같이 들어있는 이 벨트 샌더 부품을 이 가운데 구멍 축에 맞게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가 위로 이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동봉되어 있는 와셔 그리고 여기 볼트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여기다 와셔를 끼워주고 이렇게 볼트로 고정을 하면은 작업 준비가 완료가 된 것입니다. 벨트를 교체를 하실 때는 여기 있는 레버를 위로 들어 올린 다음에 벨트를 교체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이 다이얼은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벨트를 교체를 하신 다음에 회전하는 과정에서 벨트가 위로 올라간다든가 아래로 내려간다든가 하면 이 벨트를 정확히 중앙에 오도록 정렬을 해줄 수 있는 다이얼이 되겠습니다. 벨트로 작업을 하다가 스핀들 드럼으로 교환을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고정했던 이 볼트를 풀고요. 여기 꼈던 와셔를 빼고 이 벨트를 드러내면 됩니다. 스핀들 샌더 드럼을 사이즈를 결정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꽂아주시면 됩니다. 꽂아준 후에는 이게 작동 중에 위로 이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들어있는 와셔를 껴주고요. 이렇게 너트까지 조여주시면은 작업 준비가 완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구멍이 뭐 나무 조각이나 이런 데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뒤에서 보여드렸던 이 플레이트를 여기다 이렇게 끼워주게 되면은 됩니다. 얘는 2인치짜리를 제가 꼈는데 규격에 맞는 링 플레이트를 여기다 같이 끼워주셔야 여기에 단차가 없습니다. 이렇게 끼워주시게 되면은 스핀들 샌더를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가 됐습니다. 만약에
가장 작은 거를 사용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가장 작은 샌더는 이렇게 고무로 된 드럼이 없고 이 모터의 축에다가 바로 끼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봉되어 있는 가장 작은 와셔, 가장 작은 와셔를 끼워주고요. 동일하게 노트로 고정을 해주면 됩니다. 어떤 스핀들 샌더든지 노트로 조여주는 방식은 거의 다 같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구멍이 크기 때문에 이 구멍에 맞는 플레이트를 이렇게 바꿔서 끼워주면 됩니다. 원형 작업 같은 것에서 하실 때는 여기 있는 이 스톱바가 거리적거리기 때문에 이 스톱바를 제거를 하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진기를 연결할 수 있는 구멍은 이렇게 좌측 측면에 있습니다. 자, 리뷰를 어떻게 보셨는지요? 제가 오늘 이거를 사용을 해본 결과 제품 전반적으로 성능이 양호했습니다. 그리고 뭐 단 한 가지 뭐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얘는 지금 450W짜리 모터를 사용하고 분당 2000rpm인데요. 전문가가 사용하기에는 모터의 힘이 약간 약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물론 전문가들이 아닌 취미로 목공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이거보다 더한 선택이 없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취미로 목공을 하시는데 샌딩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구매함으로 인해서 벨트와 스핀들 샌더의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점이 가장 큰 장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구독자 만 명 이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이 스핀들 벨트 샌더를 구독자 여러분들께 나눔을 하고 싶지만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이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대신에 우리 고릴라 브랜드에서 이 가정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3.6V 스크류 드라이버 GO36SD라는 제품 5박스를 나눔 이벤트를 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제품을 영상 더보기란에 보시면은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링크가 있으니까요. 거기를 클릭하셔가지고 구글 폼을 이용해서 양식을 채워주시면은 5번을 추첨해서 이 제품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고가의 그런 제품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거니까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나눔 이벤트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제품을 협찬해주신 우리 고릴라 사장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드릴이 3.6V이기 때문에 뭐 전문가용은 아니고 이케아에서 가구를 구매하셨다든가 집에서 간단한 전등을 교체한다든가 뭐 선반을 단다든가 하는 그런 용도로는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드릴이 되겠습니다. 오늘 고릴라 스핀들 벨트 샌더 이 리뷰를 어떻게 보셨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명 구독자 이벤트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탑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